홍연마을 앞에서 지금 다운윈딩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남해 앵강만입니다. 지금 수컷 마을에서 나왔는데, 지금 수컷 마을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방향만 틀어줘도 수컷 마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섬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다운윈딩을 하기가 좋은데, 다운윈딩의 특징은 등 뒤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노를 젓지 않아도 제법 바람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밀어주면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쉽게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게 다운윈딩의 특징입니다. 바람을 잘 이용하면 패들링을 쉽게 할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다운윈딩으로 레이싱을 한다면 바람에 의한 속도에 패들링 속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평상시 속도가 시속 7km고 바람이 시속 한 5km 정도 분다면 뭐 대략적으로 시속 한 9에서 10km 정도까지 충분히 속도를 내면서 다운윈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운윈딩의 장점은 힘들지 않고 이동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. 물론 도착지가 출발지여야 다운윈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도착지에 차량을 두고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까지 다운윈딩을 하면 훨씬 쉽게 패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.